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마을 하나가 제대로 말씀대로 잘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좋은 모델이 세워지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베들레헴을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은 사사시대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제 자기 기업을 찾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맥을 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기브온이라는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이제 집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 레위인이 첩을 데려가다가 그 마을에 들렀는데 거기서 그 첩이 강간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시대를 탓하기보다 그 작은 마을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수 있고 룻기를 통해서 같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참 중요하구나. 좋은 모델이 하나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렁이 농법을 해서 이제 벼농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 오리 농법, 오리 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거 그런 것도 했었는데 오리가 그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뭐 짐승들한테 다 잡아먹혀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던 오리 한 마리도 없어지고 논은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 실패하고, 그리고 우렁이 농법으로 또 전환해서 했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주문해서 오는 우렁이가 늦게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박스로 들어와서 했는데, 거의 다 죽은 우렁이가 와가지고, 또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해 농사 또 거의 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농사 짓는 게 저래서 되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약을 쳐라. 제초제를 치고, 약을 쳐야 농사 짓지. 안 그러면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른들한테 막 설명하기도 그렇고, 반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해 정도는 제가 피만 안 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한번 친 적도 있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이제 농사가 잘안 됐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 가까운 데서 우렁이를 가져오고, 제대로 적시에 우렁이를 놓고, 그리고 우렁이 농법은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을 이제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논이 너무 깨끗하게, 진짜 약을 친 논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분들이, 야, 원래는 농사 제대로 했네. 원래는 제대로 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약 첫째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논을 자세하게 관찰하시던 분들이 이 약을 친게 아니구나. 뭔가 이게 우렁이가 들어가면 이제 분홍색 그 알들을 나누는 게 보이니까 이 약을 친게 아니고 이거 우렁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됐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따라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야 내년에 나도 그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른 분도 아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거 뭐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우렁이로 해도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심지어 농약 쓰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우렁이가 이제 그냥 놔두면은
그 땅속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이 열대 지방에서 온 우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칼슘이나 뭐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땅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해보면 안 될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이 나타나야만 사람들은 되는구나. 제가 이제 마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도 하고 뭐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런 그 교육 과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델이 정말 나와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 모델에 있어서는 이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코어 핵심 역할을 할 분들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을을 만들어 가셔야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우렁이 농법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래서 되겠나. 그 지금 현재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다른 것도 없네. 오히려 더 엉망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천덕꾸러기처럼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인식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와 예수님 믿으면 저래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냥 당연히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들어가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나타난 것을 보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궁금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열린 상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을이 나타나는 것,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불이 켜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불이 안 켜졌다. 우리가 등불을 켜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확립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숨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또 저와 접촉을 하시면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과 관련해서 마을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